Times. 네, 이렇게 스택 형식의 레인앰프도 있습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드디어 눕혔어요. 네. 저희가 정방향으로. 예. 이게 근데 이쁘네요. 진짜 웃긴 게 야, 이거를 그렇게 옆으로 세워놔도 괜찮을까요 했는데 옆으로 세우라고 아예 여기 이제 패킹이 달려 있죠. 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세우거나 눕히거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된 모델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두 개의 콤보 앰프를 할 때에는 밑에다가 이제 길게 세워가지고 네. 받침대처럼 썼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얘를 한 번도 제대로 레이니가 똑바로 이게 보인 쪽으로 한 번도 여러분들이 못 보실 것 같아갖고 이번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번 눕혀봤습니다. 근데 눕혀보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안정감이 있고 좀 더 캐비넷 같은 느낌을 확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간 슈퍼탑하고 요렇게 짝꿍.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이제 슈퍼10이 슈퍼10 콤보 앰프가 55만원, 네. 그 다음에 슈퍼12 15W AB 네. 클래스 앰프가 67만원, 네.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슈퍼탑은 56만 9천원. 그러니까 네, 첫 시간에 했었던 콤보 앰프하고 거의 같은 가격. 그렇다면은 얘 밑에 있는 캐비넷은 얼마냐? 캐비넷은 33만원입니다 그럼 합쳐서 한 80만원, 90만원. 그렇죠, 90만원 돈. 네. 네, 12인치 스피커, HH 커스텀 스피커가 두 개 들어간 레이니 캐비넷 커브 212 모델이고요. 네, 3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우거나 눕히거나 다 하실 수 있고, 무게는 14.5kg 캐비넷 치고 그렇게 무겁지 않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운반하는 거나 이런 네, 거나 네, 용이하게 맞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탑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탑은 기본적으로는 그 12, 커브 12하고 노브 구성은 동일한데 네. 위치가 좀 바뀌어 있죠. 네. 인풋이 콤보에는 이쪽에 있고 전원이 이쪽에 있고 부스트도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볼륨이 이쪽, 그리고 게인이 여기, 뭐 리버브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트래블 미들 베이스도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거꾸로 돼 있는 거네요, 그냥. 그렇게 해놨네요. 저는 여기서부터 트래블인 줄 알았더니 이거 그냥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이 너무 큰 거 아니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자, 지금 진공관이 달아오르겠고요. 네. 이것도 진공관 똑같습니다. 12AX7 3개, 그리고 아웃풋에 이제 2184 2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무게는 7.5kg. 제일 가볍습니다. 부스트 걸어볼게요. 예. 사실 90이 그 앞에 있는 콤보 앰프들도 좋았지만 이 네. 90만 원짜리 조합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음장감이 네, 확실히죠. 캐비넷을 통해서 이 나오는 네. 사운드가 네, 훨씬 더 이제 넓은 그 영역대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험버커 기타. 네.
들어갑니다. 1화차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다시 15와트. 오, 예. 오우, 깜짝이야. 잘 들어갔습니다. 자, 요렇게 탑까지 네, 슈퍼 탑까지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오. 저는 확실히 뭐 콤보가 컴팩트하고 네, 뭐, 활용도 굉장히 높겠지만 이 90만 원짜리 이 조합 네. 이 1, 2화의 조합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확실히 피지컬 네. 캐비닛에서 나오는 네. 그 사운드의 네. 그런 공간감 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기는 있죠. 하지만 이제 뭐 콤보 앰프가 훨씬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네, 활용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공간과 네. 자기의 이 연주 스타일 특성상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클럽 같은데 이거 딱 있으면 기분 참 좋겠다. 그렇죠. 레인이 뭐 워낙에 레어템이니까 네.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있으면 되게 반갑고 네. 독특한 개성을 또 뽐내기에도 좋고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콤보 두 개랑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탑과 캐비넷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또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평이니까 계속 뭐였더라? 좀 큰 새끼, 예. 뜨뜻한 새끼 예.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새끼일까요? 대가리 큰 새끼. 대가리 큰 새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저는 이 앰프 헤드 쪽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대가리 큰 새끼. 예.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앰프는 커서 백수의 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사자 새끼죠. 예. 자, 이렇게 라리 바실리오가 쓰는 멋진 앰프 네, 레이니의 슈퍼 커브 시리즈 네, 커브 슈퍼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레어템들 아 이거 좋네요. 네, 가끔씩 이렇게 진공한 앰프 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 아주 희귀한 아이템들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